자, 저번 시간에 보스한테 털린 이후로 레벨업을 해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안 쓰던 캐릭터를 포함해서 레벨업을 해놨고요. 저번에 이제 보스가 우리 에이스 사이러스의 이제 마법인 불, 얼음, 번개에 강해서 고전을 했는데 이 레벨 차이를 좀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레벨 올려놨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기 있는 이 검프사 이 녀석이 강했던 것 같은데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데려갑니다. 자, 보스전 하기 전에 어빌리티를 직업 체인지를 해가면서 다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. 회복 효과 상승이라고 약사의 서포트고요. 이제 궁수 거, 그리고 이제 학자 거, 그리고 무의 거 이렇게 다 올려놔서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. 이 구성으로 내 캐릭터를 다. 그리고 장비는 비싼 걸로 맞춰줬는데 이 악세사리 두 개를 다 이걸 사서 1000씩 올려놨습니다. 내 캐릭터를 다. 이번에 새롭게 필살기 찍었습니다. 성화신 엘프리그 인도.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한 명에게 기술 연속 발동을 부여준다고 해요. 자, 주인공 사이러스한테 줍니다. 연속화. 약사도 필살기 찍었습니다. 영약공 도터 이그네 아이템을 전체화한다고 해요. 사용해주죠. 네, 부스터가 부족하지만 한번 대내격 써보겠습니다. 쏘고, 쏘고, 이렇게 두 번. 괜찮죠, 되게? 아, 웃기지 마. 아니, 이러고 진다고? 질 줄을 몰랐는데, 진짜로 져버렸기 때문에. 좀 바꿔주겠습니다, 세팅을. 자, 상태 이상 회피를 다 넣었습니다. 자, 갓에 써주겠습니다. 다시 일어선 검투사. 믿습니다. 가장 강한 놈 지금까지 중에. 오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꿈틀거리고 있다. 아, 이거 지는 거 아냐? 아,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. 잠깐만요. 식인. 뭐, 저게 다야? 폭발? 내가 베일 해놓지 않았나? 아, 잠깐만, 이게 이런 게 어딨어? 잠깐만, 다행이다. 사이러스 납치한 거 너무 다행이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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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대화목 마법. 잠깐만, 잠깐만, 일단 식인 거 미스 뜨면 져요? 그치, 그치, 그치. 식인꽃 붉은색이거든요? 25% 이하인데 잡겠죠? 아, 이러지마. 대화목만 쓰지마 진짜. 아, 왜! 존나 화나네 진짜. 아, 그건 아니지. 아, 에이. 라스트 액트 터져주세요 제발. 4명이잖아요. 아, 왜한 번이 안 터져? 말이 돼, 이게? 제발 태화목만 쓰지 말아줘. 아니, 이게 말이. 이번에는 우리 탱커한테 직사내성을 주겠습니다. 아마 그 식인 능력이 직사겠죠? 일단 잡았고. 그걸 지금? 하나 잡았다. 아, 이러면 편해질 것 같은데요? 아, 됐다. 두번 잡았으면 두 번? 저, 꼬마들 나오는 거? 이거 얘 직사 면역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도발을 써보겠습니다. 식인. 직사 면역 좋네요? 아, 좋다. 빛의 정령석. 자, 돌아오시고요. 이번 턴에 왠지 끝날 것 같은데요? 돌아와, 올베릭. 힘내주자고. 강격. 번개 다 먹으라고. 오, 잡았어! 授業はこれで終わりだ. 오!
진짜 너무 강했다 진짜. 레벨도 내가 훨씬 높고 아이템도 다 쓰고 너무 끔찍했습니다. 뭐 전용템 같은 거안 주나? 뭐 퀘스트가 있었으니까. 야, 진짜 너무 구하려고 이게. 인도합니다. 아, 데려왔습니다, 딸내미. 여기요. 아버지! 엘리 무사했구나. 무서웠지. 이젠 아무 데도 가지 말거라. 다녀왔어요, 아버지. 아. 뭐 줄까요, 과연? 죽음을 부르는 검? 오! 219의 명중. 드물게 직사시킨다. 아, 솔직히 말해서, 방금 보스가 너무 강해서, 별로 안 좋은 거준것 같네. 엑스칼리버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괴물을 잡았는데? 근데 해보니까 진짜 보스가 강했습니다. 레벨 60인데, 진짜, 너무 강해서, 몇 번이나 지고요.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다 써서 겨우 이겼어요. 제 생각에는 지금 메인 퀘스트가 2장이죠? 올베릭 2장 남았죠? 메인 퀘스트를 좀더 진행을 하면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이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메인 퀘 진행 너무 안한 상태로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레벨만 높은 그냥 오히려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멤버부터 좀 교체를 해주죠. 자,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은 테리온이랑 프림로제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세팅 이렇게 해줬습니다. 프림로제 약사, 테리온 검사, 올베릭 사냥꾼으로 바꿔줬습니다. 드디어 2장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. 힘이 쭉 빠졌네요. 너무 고통받아서.